일단 오늘 무난히 제가 생각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와서 되게 좋고요. 이대로만 가서 조 1위로 마무리해서 그룹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했기 때문에 이겼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. 일단 상대방의 픽들 다 예상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.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좀 저희의 플레이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죠. 일단 카사딘이 좀 르블랑 상대로 되게 좋고, 르블랑 자체가 좀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없는 픽이라서 카사딘 상대로 좀 저희가 좀 버티면 이기겠구나 싶었어요. 그래서 픽했고, 근데 좀 초반에 좀 실수가 있어서 좀 위기가 있었죠. 그냥 뭐 저희 팀원들이 잘해줘서 좀 제가 그냥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닌가. 카사딘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원래 팀원이 잘해줘야 되거든요. 솔직히 2승 가지고 편하진 않고, G2랑 거의 그냥 3판 2선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리그를 하고 있는 생각이라, 아직 G2한테 한판더 이기기 전까지는 아직 좀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이번 리그는 좀각 세계들의 수준이 좀 올라온 좀 그런 리그가 아닌가. 그래도 좀 작년이나 재작년도 물론 똑같겠지만, 좀전 세계적으로 좀 롤이란 게임 자체가 좀 수준 자체도 올라오고 있고, 뭔가 더 프로화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. 눈꽃의 플레이에 점수를 매기자면 88%? 경기장 되게 깔끔하고 좋았어요. 네. 좀더 있을 때도 이런 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. 당연히 나머지 두 경기도 다 이겨서 그룹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죠. 근데 쥬렉스 팀 경기하는 거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. 연습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지금 2승 챙겨서 기분이 너무 좋고, 지켜봐 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, 좀잘 마무리해서 그룹 스테이지 부산에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